자, 오프닝 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컴퓨터가 왜 근데 맛이 갔었지, 방금 전에? 맛이 가가지고 재부팅하고 다시 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방송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맛이 가가지고. 아니요, 이건 두기 런처예요, 두기 런처. 제가 가지고 있는 VMware는 98밖에 없어요, 98. 컴퓨터 알코올 소독 안 하냐고요? 네, 안 해요. 그냥 가끔씩 그냥 본체에 떼내가지고, 그 뭐냐, 에어건 갖다가 막, 그 뭐냐, 먼지 털어주고, 그런 그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인번방 들어갔다가 이상한 거 다운받은 거 아니야?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어볼 못 만나고 사라졌죠? 뭐야 머리도 부서지네 그냥. 자, 여러분들 게임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본격적인 순서 아트리아 드립전기 1 오늘 클리어하고 25일날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날. 네. 그러니까 내일이 25일이고 내일 모레가 26일이잖아요. 26일날 원부스 해적무쌍이 나온다는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걸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26일날 새벽에 켜가지고, 25일날 안하고 26일날 새벽에 켜가지고 달릴게요.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아트리아 대립전 초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선물 받은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의천도룡기 외전 2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천도룡기 외전 1을 3파 정파 다 깨고, 그런 다음에 의천도룡기 외전 2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네, 아트리아 대립전기 1이고요. 제가 그저께 하던 걸 이어서 진행을 해가지고 엔딩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공략을 좀 봤어요. 제가 이거 아이템 얻는 거 어디서 얻어야 되나 해가지고 공략을 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영패들 있잖아요. 영패들 중에 흰백마을 영패랑 비돈마을 영패, 그 두 개를 못 얻었어요. 얘를 못 얻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얻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지금 단비마을 영패랑 남의촌 영패, 이거 두 개가 있거든요. 총 네 개를 못 얻었는데 그 네 개를 일단은 다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스토리도 진행을 할 거예요. 아, 이거는 근데 스토리 공략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영패를 안 모으면은 이런데 영패가 숨겨져 있어요. 이런데 이런 뜬금없는 장소에 영패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애초에 제가 공략을 켜놓고 했으면은 이런 걸 놓치지 않았겠죠? 이런 걸 놓치면서 하지 않았겠죠? 갑자기 또 12거네. 시원하다. 자, 나 단비마을 영패랑 부이촌 열매. 아, 열매가 아니고 영패. 네. 영패를 갖다가 일단 얻어주고 한참 뒤로 돌아가야 돼요. 한참 뒤로 돌아가야 돼요. 한참 뒤로. 네. 그리고 그저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두 번 얘기하게 하네 이거.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그저께 진행했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슈달이라는 친구가 네, 긴가판 약혼자였거든요. 가판이 네, 약혼자였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때리고
나 혼자 배신 때리고 악의 소굴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가판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여자가 죽어버려 싸운 도중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세뇌에서 풀려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네, 저게 죽여버립니다. 이혼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해가지고 죽여버려가지고 가판이가 좌절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여행을 할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쎄? 뭐지? 걔네들 원래 저렇게 센가? 나 몇 개 맞았는데. 말이 돼요? 그냥 픽 쓰러지는데. 잠깐. 잠깐만, 왜 이렇게 적들이 세지? 자, 다시 갑시다. 단비마을 영패 없고. 구이촌 영패 없고. 이게 불금매하고 시스템이 똑같아요. 네, 전에 플레이했던 불금매하고 시스템이 똑같아가지고. 제 레벨이 올라가면은 정레벨도 올라가가지고. 레벨업을 하는 게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좀 없죠. 들고 세져가지고. 일단 영패부터 다 얻고 진행을 할 겁니다. 배광어가 진짜 맛있다고요? 광어 좋죠.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네 그냥 직접 가가지고 그 뭐냐 살아있는 거 떠가지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떠져 있는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미 떠져 있는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언제 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 진짜 놀랐던 게 코스트코 회 먹었다가 진짜 너무 맛 없어가지고. 와, 한 점 딱 먹고 한다. 이걸 왜 샀을까 하고 진짜 엄청나게 후회했어. 진짜 살면서 후회한 거 같아.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너무 후회했어. 근데 무조건 여러분들 먹는 거 먹어야 돼.
복도에 잘 피해가지고 갈게요. 복도에 잘 피해서. 어, 왜 이렇게 많어? 오케이, 오케이. 잘 피했죠? 슬라임들 진짜 개사기예요, 저거. 오케이. 슬라임. 진짜 사기라니까? 마법사 밥만 먹고 하는 게 없다고요? 제가 조종해주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밥값을 못하죠. 일단 여기 흰백마을 도착했으면은 흰백마을에 여기 풍차 뒤에 여기서 이렇게 영패를 얻어주면 되죠. 저런 데 숨어있는 거 어떻게 알아? 영패를 얻는 게 주 목적인데. 아니 영패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고 막 저런 데 숨겨져 있어요? 촌장이 가지고 있어야지. 각 마을에 촌장이 들고 있어야지. 아니 뭐 정신 나와가지고 용패를 땅에다가 숨겨놓고 땅바닥에다 숨겨놓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열받네. 자 여기로 이동. 방명이 단골 초밥집 못 가가지고 요새 그립다고요? 그니까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안 간 데가 있더라. 밑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비돈마을이라는 데 갈 수 있어요. 비돈마을. 여기가 비돈마을인데 여기 지금 영패를 안 얻었어요. 여기 영패 요거까지 얻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얻고 스토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네들은 어디서 왔나? 모프더 얼굴들이군. 자네도 아스프님의 예언을 들으러 왔나? 아스프라는 녀석이 있나 본데요. 네 그 친구한테 말을 걸어줘야 돼.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마을에 왔으면 뭐다? 네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아이템부터 다 턴다. 보물 상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다 털어줄게요. 저는 생강 안 먹어요. 네. 왠지 알아요? 네 저희 집 물이 생강물이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안 먹어요. 일단 여기서 저자 한번 해주고.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인 것 같고. 저희를 알고 있습니까? 목소리 잘 나오죠? 잘 아니, 들리죠? 난 단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네. 네. 무슨 소문? 다른 여러 마을을 도와줬다고 하더군. 그리고 각 마을의 영패를 원하고. 영패에 어떠한 힘이 있는진 알긴 하고 그걸 원하는 건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하러 영패를 구하는 거지? 영패의 힘에 대해 알고 싶고 또 아버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전자 쪽이 더 많은 것 같군. 그래? 그래서 우리 마을의 영패도 가져가기를 바라는가? 얻을 수만 있다면. 아 물론 줄 수야 있지. 우리 마을에는 영패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 마을의 동굴을 헤쳐나가야 하네. 그 동굴에는 어떤 시험을 하지? 시험을?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아니 한 명은 있었고. 아 물론 오래전의 일이지만 좌우간 영패는 그 동굴 안에 있다. 얼마 전에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지겹게 영패를 달라고 하기에 그 동굴로 보냈지. 하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아저씨 꼭 이런 일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저기요? 바이슨 없는데? 바이슨 이미 탈퇴했는데 여기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 바이슨 없는데? 그리고 트레거 어디 갔어? 원래 이게 초반에 나오는 이벤트인데 네, 초반에 나오는 이벤트인데 바이슨 제가 헤어지고 나서 지금 오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웬만하면 이 마을의 영패는 포기하죠.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반드시 암흑의 기사일 거예요. 암흑의 기사?
좋습니다. 그럼 같이 가도록 하죠. 바론,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바론? 할 수 없죠, 뭐. 아, 루나,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요. 루나,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요. 목소리 진짜 좋다. 아니에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어요. 하지만 실수라도 하는 날엔... 괜찮아요. 절대로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글쎄, 여기 있는 것도 그리 안전하다고는 했었지.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어쩌면 더 안전할지도 모르니 같이 가도록 하지.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한 가지만 확실하게 얘기해두지. 지금 자네들 실력으로 그 동굴을 갔다가는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불가능할 그 동굴은 일단 들어가면 입구는 자연적으로 막히게 되지. 나오는 길은 오직 탈출구를 찾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데. 확인하고 싶으면 들어가 봐. 마지막으로 그 동굴에는 저장도 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저장시켜 두더. 무사히 영패를 가지고 나온다면 내가 영패의 비밀을 몇 가지 알려주겠네. 이게 공략을 안 보고 하면 이런 마을을 그냥 뛰어넘게 돼요. 네. 여기 원래 한참 전에 왔어야 되는 마을인데 네. 제가 모르고 그냥 네. 여기 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아 잠깐. 안 봐도 되는 이벤트긴 한데 봐야지 영패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패를 다 안 모아도 게임을 깰 수 있는데 영패를 다 안 모으면 매우 힘들어진대요 게임이. 무슨 일입니까? 자네들 동굴이 어디 있는 줄은 알긴 하고 가는 건가? 동굴에 있대잖아요. 그건 마을 근처에 소중한 영패가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둘 것 같은가? 그렇다면 정 동굴로 들어가겠다면 내가 안내해 주겠네.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겠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뭐지? 와, 진짜 잔인한 놈이네 저거. 행운을 비네. 떨어질 때 뭔가 푹신푹신한 것을 느낀 것 같은데. 시체야 시체. 자네 짐작이 맞는 것 같다. 아래 깔려있는 이 친구는 누구지? 아니 이놈은 암흑의 기사 이럴 수가. 바이스는 여기 온 것을 벌써부터 후회하는 것 같군. 이럴 수가.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는데. 아무튼 참 불쌍한 친구야. 이런 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다니. 중요한 것은 이 동굴을 빠져나가는 것이야. 죽은 사람 그냥 놔두고 어서 떠나자고. 암흑의 기사 덕분에 우리들이 살았는데 적어도 무덤은 만들어주고 가죠. 아, 할 수 없지. 그럼 뭐야, 굳어버리게? 와, 와, 땅 잘 파네. 방금 무슨 소리 듣지 못했나? 삽질하는 소리겠죠. 자, 땅을 다 팠으니까 어서 그 친구를 묻어주자고.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귀여워. 핵매장 해버린 거 같은데? 네. 어허. 자 일단은 세이브 되는데? 네 세이브 잘 되는데요. 아까 여기 세이브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자 이번에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바이슨 없어가지고 못 푸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거? 이거 바이슨 없어서 못 미는데요 이거? 이거 원래 어려워요. 네, 바이슨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미지? 바이슨 없어서 못 밀어요. 와, 저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게임이고. 아니 진짜 네 개똥게임이에요. 아니 바이슨이 타이틀을 해버려 파티를 타이틀 해버렸는데 바이슨을 필요로 해.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면은 저걸.
자, 이러면은 일단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바이슨이 다시 합류할 때까지 스토리를 진행해야겠죠? 일단은 그 전에 여기로 돌아다니면서 뭔가 아이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 한 다음에 바이슨 다시 합류할 때까지 바이슨 다시 합류할 때까지 스토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요런데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이런데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바이슨 합류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비어있어요.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합류할 거예요. 언제 합류할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합류는 할 거예요. 아마도 합류하겠죠? 3번 자리 비어져 있어요. 자, 여기 마을에 뭐 아이템 얻을 거 있는지 봅시다. 저 뭐야 저기? 저 뭔가 있는데? 동굴 같은 게 있는데, 동굴 같은 게? 왠지 이런 데 아이템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있을 것 같이 만들어 놓고는 없네. 아무것도. 라스트 몹스 직전에 합류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그때 다시 얻으러 가야지. 그때 다시 얻으러 가야지. 일단 영패를 다 모으면은 힘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패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하든 그냥 와야지. 평소에 공략이랑 위키 틀어놓고 하면서 안 하는 척 하려고 일부러 그랬는데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번거로운 짓을 하겠습니까? 일부러 그랬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억울하네.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아이템 있다. 당연히 금치거죠. 일단은 돌아다녀 봅시다. 일단은 뭐 바이슨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돌아가자. 얻을 수 동료 캐릭 하나가 템을 먹고 나른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뭐냐 여기 템을 안 얻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의 여행의 목적이고 아이템을 못 먹었어요. 아이템을 못 먹었는데 먹으려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한참 전 마을까지 돌아왔는데 안 먹고 진행해가지고 한참 전 마을까지 진행했는데 아이템이라는 친구가 없으면 못 얻어요. 진행을 못해요 지금. 아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런가? 게임소리에 묻혀요? 제가 그럼 좀 더 크게 얘기할게요. 가까이 붙여가지고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줄이 금지어라는 거야, 줄. 줄. 그러게요. 왜 줄이 금지어지? 줄이 금지어인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금지어인가. 아이템 보면은 장비 장착에서 영패, 효양촌, 가다마을, 안양촌, 지우리, 흰백마을, 용비마을, 동화마을, 구이촌, 담비마을, 은두마을까지 얻었죠. 이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뭐냐 비돈마을만 얻으면 돼요. 비돈마을 열매가 아니 영패만 얻으면 돼요. 비돈마을 영패만 얻으면은 일단 다 얻은 거예요. 퍼즐게임 레이튼 같은 외워서 하는 거 말고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템 때문에 리게임 한 게 아니고, 예. 네, 다시 돌아가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있는 중. 자, 페페님 경고입니다. 한 번만 더 날조하면은, 네, 허튼 소리 하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다가 저걸 쏴짓겨? 뭐하는 친구야? 이제 조금씩 영패에 대해 알게 됐어. 영패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 일기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각 영패마다 어떤 특수한 힘이 있다고. 특수한 힘이요? 특수한 그래. 힘이요? 어떤 영패는 기운, 또 다른 영패는 지혜, 용기, 행운, 그 밖의 여러 가지에 대한 힘을 준다고 하지. 그런데 가장 알 수 없는 힘이 한 가지 있는데 잠재력을 깨워준다는 점은 알 수가 없어. 잠재 능력이란? 그건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어서 이 신전을 지나 기회의 땅으로 가도록 합시다. 빨리 기회의 땅으로 가고 싶은가 보군요. 물론이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럴 것까진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한 걸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성주님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떠나죠.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또 나왔죠? 이번에 그 백홍가 걔, 네. 어째 아무개 기사 녀석들은 아무래도 쌍둥이가 많은 것 같군. 난 오로의 형인 내르갈이다. 아 그래? 형이야 얘 또?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자 일단은 봅시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져야 되는 전투구나. 아이씨, 뭐야 이거? 나를 이렇게 지키도. 져야 되는 전투네. 져야 되는 전투네요. 져야 되는 전투. 고작 이런 녀석한테 당하다. 잠깐. 나왔다. 아 여기서 바로 또 합류 안 하오네. 네, 긴급판 나왔죠? 응? 너도 이 녀석들과 한패냐? 한패냐? 그렇다. 그렇다. 이 녀석들 적불로만.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혼자 싸워야 돼? 저기요?
피가 안 다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지?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여기서부터 다시야? 아, 잠깐. 아, 잘못 왔다. 아이씨, 젠장. 잘못 왔네요. 잠깐. 다시 켤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 근데 바이슨이 빠졌잖아요, 지금. 네. 바이슨이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했던 거를 갖다가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바이슨이랑 이제 그 자기 약혼자 납치해 갔던 녀석이랑 싸우다가 이제 약혼자 그 이슈달이 회복이 되거든요. 목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네. 아 잠깐 아 또 실수했네. 아씨 뭐 하는 거야 자꾸. 당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고. 나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잠깐 집중 좀 할게요. 저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슈달이 회복이 됐는데 네 저기 죽여버려요. 이슈달이 이제 가치가 없다 판단을 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 여행 목적이 자기 약혼자를 되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약혼자가 죽어버려가지고 파티를 떠나요. 파티 떠납니다. 파티 떠난 상태에서 네,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보스전, 아까 보스전에서 다시 나오는 거죠. 공갑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약간 친구도 다이슨이 구하러 오는데 1대1로 싸워야 되는데 오토익게라는 거죠. 다이슨이 그렇게 약한데 다이슨 너무 약한데요? 아니 이게 뭐 적당이라는 게 없어. 게임이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개판이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 거면은 어느 정도 레벨을 올려두라는 힌트 같은 거라도 좀 넣어놔야지. 힌트도 없이 그냥 내 갑자기 이렇게 싸우라고 그래. 예고해주는 게임 있어요. 갓겜들은 다 예고해. 아니면 밸런스라도 잘 맞춰놓던지. 예고를 안 해줄 거면 밸런스를 잘 맞춰놓던지. 밸런스도 안 맞으면서 예고도 안 해주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제가 움직여가지고 마법 쓴 거예요. 아 잘못 눌렀네. 아 진짜. 이제 일어났군요. 내 이름은 바론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아 아저씨가 대부. 얼마 전에 일이었지. 뉴 게임 눌러버렸어요. 뉴 게임. 게임 눌러버렸어 실수로. 아 근데 너무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게임이 레벨을 많이 올리니까 적들이 진짜 답도 없이 너무 세졌어요. 게임 진행이 좀 보인 것 같아요. 원래 여기서 바로 얻었어야 되는데 영패도 바로 얻었어야 되는데 영패도 지금 스토리 꼬여가지고 여기 원래 한참 전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한참 전에 진행했어야 되는데 왔는데 지금 그냥 가야 돼. 이게 되게 웃긴 게 맞았을 때 많이 달 때도 있고 조금 달 때도 있고 도대체 뭔 차이지? 같은 몹한테 맞았는데 막 많이 달 때도 있고 조금 달 때도 있고 이런 거 많이 달 때는 진짜 그냥 맥도못 추고 그냥 쓰러지기도 하고 안 달 때는 일식밖에 안 달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전에 보면 피가 한 30씩 달잖아요. 저렇게 공중에 뛰어가지고 때릴 때 피가 30씩 정도씩 달거든요. 피 30씩 달는데 갑자기 피 160 남았는데 갑자기 한 대 툭 치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자체를 못하겠어. 게임이 지죽박죽이에요. 그냥 막 딜이 막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들어갈 때도 있고 저한테 딜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조금 들어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측을 아예 못하겠어요. 저한테 딜이 많이 박힐 때도 있고 조금 박힐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은 쩔받는 거냐고요? 아니요. 쩔받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덤들 같은 경우는 제가 폭탄 조종해가지고 화약을 날려주는 게 좋고. 다른보다 트리거를 많이 썼다고요? 깔리면 데미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닿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근접 체력을 어떻게 잡으라고.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국산에 이런 갓겜이 있었군요. 신박한 게임인데. 아, 음악인생님 안녕하세요. 네,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런 갓겜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갓겜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객동겜이에요. 수도 해주냐고요? 수도 해야죠. 빠져살았어요. 자 일단 한번 쉬고 보스전 다시 갈게요. 근데 바이슨을 어떻게 잡지 걔를? 보스를? 바이슨 혼자서 보스 못 잡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슨 혼자서 못 잡을 것 같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심지어 오토가 있어요. 오토에다가 갓겜은 맞는데 네 밸런스가 아주 개똥망이어가지고 네 그것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영패에 대해 알게 됐어. 영패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버지 일기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특수한 힘이요? 그래. 어떤 영패는 아까 다 들었어. 잠재 능력이라. 그건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빨리 기회의 땅으로 가고 싶은가 보군요. 물론이죠. 그 점은 그럴 것까진 없습니다. 오른. 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떠나죠.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구잖아요. 네. 어째 야감이 기사 녀석들은 나무를 더빙판 야감이 라이트. 난 오로의 형인 내려갔다. 여기가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 그러네. 네 스카이도 있네. 스카이. 이렇게 네. 여기는 어차피 져야 되는 전투니까 얘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어차피 져야 되는 전투니까 그냥 알아서 죽게끔 내버려 둘게요. 죽어줘 빨리. 나도 죽어. 오작 이런 녀석한테 당하다. 잠깐! 잠깐! 근데 이거 무조건 져야 되는 이벤트예요. 응? 무조건 져야 되는 이벤트. 너도 그렇다. 네 녀석들 적골로 만들어주마.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볼까? 아니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판정이 진짜 개쓰레기예요. 아니 얘는 진짜 쓰레기야. 민감판에 쓰레기를 어떻게 잡으라고. 이거 이 피가 얼마나 많은지. 피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무한 콤보 쓰는 방법 알아요. 네, 그거 많이 썼었어요. 많이 쓰는데. 근데 얘는 안 떠요. 안 떠. 네. 안 뜨는데 어떻게 때려? 이거 봐, 안 맞아요. 방타가. 방타가 안 맞아요. 무한 콤보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얘 장비 다 좋은 걸로 다 껴줬어. 지금 장비 최고 좋은 거야. 최고 다 껴줬는데 되니까. 아니 무한콤보 저도 쓰는 방법 알아요. 제가 근데 일요일날 얘 무한콤보를 얼마 많이 썼는데 근데 얘 안 들어간다니까. 얘는 안 떠요. 네. 무한콤보를 쓸 수가 없다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 일요일날 쓰는 거 보여드렸잖아. 제가 무한콤보 쓰는 거 얼마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타 안 들어가요. 이타 안 들어간다니까. 누가 보면 완전 개못하는 줄 알겠네.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해보실래요? 한번? 예 상대로 세우 파일 보내주십니까? 이거 안 다는데요, 이 친구?